조금만 나가겠습니다. On, 오늘은 on the part of에 on the part of는 이제 주어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주어 시그널 전에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파생명사를 찾아야 되겠죠? dn 파생명사 dn. 한분더 들어오셨네. 누구신가요? 누가 들어오셨죠? 반갑습니다. 예, 한분더 들어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회화 시간에도 보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사 막 영어 회화 시간에 막 인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요. 인사하시면 제가 또 응답하겠습니다. 예. 뒤에는 파생명사인데 파생명사는 effort. effort는 try와 같다. try 노력하다. 노력하다. 그럼 누가? SS 누가는요? on the part. on the part of. 이거는 누가죠? 누가? 주어 시그널. 나가셨네. 들어왔다 바로 나가셨네요. 안 나가셔도 되는데. On the part of는요. 누가? All the students. 학생 모두가. SS 학생 모두가. 그러니까 학생 모두가 노력했다죠. 학생 모두가 노력했다라고 본 이유는 뭐냐면 여기 was라는 과거가 나오죠. was가 과거이기 때문에 노력했다 이렇게 봅니다. 굿이 있으니까 뭡니까? 굿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갈게요. There is a lot of sympathy for the accused woman on the part of public. 그래서 dn을 찾아라. dn 파생명사는 sympathy. 아이고 플러스네. Sympathy는 sympathize에서 왔죠. Sympathize 동정하다죠. 동정하다. 참 불쌍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동정한다. 누가? 누가? SS 누가? Has님 누가? On the part of the public. On the part of the public 누가? 대중이. 동정한다. 사람들이 동정한다. 사람들이 동정하는구나. 누구를? OS. OS는 뭔가요? For. 아, 이게 목적어였구나. 목적어 시그널이었구나. OS였구나. 이게 OS였구나. 목적어 시그널이었구나. accused woman이구나. 이런 식으로. 동정하다. 대중이. 사람들이 동정한다. 누구를 동정합니까? 피고 여성. accused woman. 피고인 여성. 피고인 여성을. 사람들은 피고인 여성을 동정했다. A lot of 그랬으니까 매우 동정했다. 아주 동정했다. 매우 동정했다. 여성을 매우 동정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원래 이게 다섯 번째 해야 되는데 간단한 문장부터 합니다. The short-term perspective of on the part of investors put pressure on CEOs to adopt similarly short-term perspectives. 여기서 이제 dn을 찾으면 dn은 perspective가 관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short term하고 붙이면 근시안적인 관점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근시안적인 관점 뭐예요? 근시안적으로 보다.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근시안적으로 본다. 누가? 누가? assess. assess는 on the part of. 누가? investors,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근시안적으로 봐. 아, 근시안적으로 봐요. 투자자들이 근시안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요 한치 앞만 본다는 얘기예요. 한치 앞만 본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pressure는 뭐예요? pressure. put pressure on. put pressure on이니까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을 행사하다. 압력을 주다. 압력을 주는 거예요. 프레셔 자체가 압력을 주는 거죠. 누구에게? 목적어, OS.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목적어는 on. 목적어 시그널을 on. 그죠? CEO에게. 최고 경영자. CEO들에게 압력을 준단 말이에요. 뭐하라고, 어떤 압력을 주느냐? 너도 똑같이 근시안적인 관점을 채택하라. 뭐, 직역을 하자면, 이와 비슷하게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압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근시안적으로 한 치앞만 보니까 누구도 어쩔 수 없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CEO들도 압력을 받아서 근시안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시안적으로 보게 된다. 근시안적인 한 참만 보게 된다. 즉, 투자자들이 한치 앞만 보다 보니, CEO도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 CEO도 한치 앞만 보게 됐다는 얘기죠. CEO도 한치 앞만 보게 된다.